짐이랑 놀고 싶은 친구 모여라. 자, 좋아요. 우리 자리 한번 서봅시다. 자, 친구들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짐이랑 놀고 싶어서요. 짐이랑 놀고 싶어서요? 오, 오늘 짐은 다리 힘이 엄청 센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들 다리에 힘이 세요? 네. 오, 좋아요. 자, 개구리 점프 준비. 다리 힘이 얼마나 셀지 누가 높이 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오,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우와, 친구들 잘한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 자, 친구들 다리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네. 오늘 놀이는 바로 제자리 멀리 뛰기. 자, 친구들. 제자리 멀리뛰기는 앞에 있는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두 발에 힘을 주고 멀리 뛰는 겁니다. 자, 친구들, 어떻게 하면 제자리 멀리뛰기를 멀리 뛸 수 있을까? 짐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알려줄까요? 네. 엉덩이를 아래로 많이 보내줘야 돼.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준 다음에 만세! 하면서 친구들 멀리 보고 뛰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런데 친구들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아이고! 뒤로 넘어져 버리면 이 엉덩이가 닿은 곳까지 친구들이 뛴 점수가 됩니다. 자,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도록 멀리 뛰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짐은 이만큼. 스티커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빈이 차례예요. 자, 멀리 보고 뛰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 멀리 뛰었어요. 자, 수빈이도 스티커를 붙여뒀습니다. 자, 다음은 혜원이 차례. 자, 근데 빨간 선 밟으면 반칙이야. 자, 멀리 보고 뛰어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많이 뛰었습니다. 스티커를 쳐둘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오, 이번에는 손을 뒤로 하면서 뛰었네. 자, 하지만 잘 뛰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은세 준비. 자, 하나, 둘, 셋. 오, 진짜로 더 멀리 뛰었네, 은세. 여기까지. 자, 친구들 보여주세요. 친구들 보니까 우리 정말 내 친구가 비슷하게 뛰었네. 자, 친구들, 우리 오늘 제자리 점프를 해봤어요. 자,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 열심히 게임해준 친구들한테 같이 박수! 자, 친구들, 우리 이제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자, 친구들 화이팅 준비. 우리 노는데 최선을 다하자!